시기에 따라서 이유기 보충식 시작 시기에 영아는 모유나 분유 먹는 양이 줄거나 수분 섭취가 줄어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유기 보충식 양을 늘리고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보충식에 섞어주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유아에서 제때 이유기 보충식이 되지 않아서 우유만 많이 먹는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우유 양을 줄이고 이유기 보충식 양을 늘리는 것이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유소아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떼면서 변을 참으려고 하여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시간에 변을 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는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또한 묽게 만들어주는 음식, 즉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 그리고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류가 도움이 되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치즈,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의 경우에는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며 감이나 바나나 같은 과일도 거기에 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밀가루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을 들 수 있습니다.